2021년 9월 19일 새벽 28분입니다. 네, 지금 녹화한 게 끊겨가지고 다시 해야 돼서 짧게 짧게 해야겠어요. 지금 새벽이기도 해서. BTS가 사실 엄청난 상도 많이 받고 하는데 뉴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뭐 코로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선 국면이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뉴스는 별로 안 나왔지만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. 그리고 리사가 이제 앨범이 나왔는데, 아쉬운 점은 중국 이슈 때문에 그 엔터주들이 쫙 빠지면서, 예, 좀큰 영향은 없었고요. 그 다음에 How You Like That 이것도 스트리밍 이렇게 잘 나왔고요. 그 다음에 하이브랑 이제 YG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잘 나올 건데, 특히 하이브가 엄청 잘 나올 거예요. 굿즈,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굿즈 전에 그 팔렸던 거 2분기에 들어갈 거랑 3분기에 들어갈 게한 번에 잡힐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때 뭐좀 현금 여유 있거나 엔터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샀을 겁니다. 여기 더 올라가기 수밖에 없어요. 뭐 증시가 밀려도 실적이 잘 나오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10월 달에 또 실적 발표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있었고, 리사 이렇게 나와서 잘 됐는데, 중국 이슈로 뭐 말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좀 많이 아쉬운데 어쩔 수 없죠. 흥하이온이 이렇게 유지되면서 상한가 3연상 나왔고요. 그다음에 이제 SM 쪽이죠. DOU 예비심사 통과. 매각이랑 동시에 같이 나가면 뭐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. 뭐 지금 당장은 뭐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SM이 네, 그렇게 나중에 다시 이슈되면서 좋은 결과로 나올 것 같고, 머니라는 곡이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던데, 이건 뭐 안무도 그렇고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는 해요. 그래도 1억 4천만 뷰인가요? 그게 한 3일인가 4일 만에 나왔어요. 이틀 만에 1억 뷰 이상 찍고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래도 조회수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성공했다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유니슨이 이렇게 했고요. 그다음에 BTS가 다음 달 온라인 콘서트, 그다음에 한진중공업 만원 이상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잘될 거예요. 여기도 정말 이제 다 이제 그 받겠죠, 대주주. SK텔레콤이 인적 분할. 지금 하이닉스 건이 이제 말에 이제 나올 텐데 그때 SK 쪽 많이 좋을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고, 포스코는 내년 한 초반, 한 1분기까지는 적어도 뭐 괜찮을 텐데,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뭐 조정 올 수도 있고요. 삼성전자. 요게 사실 예전부터 필요했던 건데, 요걸, 폴더블 처음 나올 때 했었어야 돼요. 그리고 뭐 광고 뭐 기자들이 뭐 이렇게 좋다 이렇게 써봐야 요즘에 이런 거 먹히지도 않는데, 그런 거 뉴스 굳이 안 내도 되지 않나 싶고요. 요런 게잘 돼서 그 생태계가 딱 구축되는 게뭐 예를 들어 뭐 영상 편집이든 아니면 일할 때 쓰는 업무용이든 요런 게 지금 사실은 앱스토어가 다 장악을 해 있기 때문에 넘어오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진짜 편한 거 좋은 앱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. 그래야 뭐 폴더블을 쓰지 뭐 영상 볼때 아니면 굳이 볼 필요는 없잖아요. 그죠? 그리고 폴더블 지플립은 괜찮은데 그냥 폴더는 지금 한쪽이 투명하게 나와서 그 얇게 돼서 AR, VR 이게 돼야 진짜 좀 여러 가지 사용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. 이런 거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.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은 원래 월요일 날그 판매량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. 그게 중국 쪽그 물량이 없어가지고 매진이긴 한데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 판매 자체는 적었다고 해요. 그리고 한 금요일인가 17일 정도에 아마 또 중국에 간것 같은데, 안타까운 점은 이제 애플이 또 나와버렸죠. 애플 13, 13 예, 그 나와버려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애플이 엄청 잘 팔리고 있어가지고 삼성이 또 이제 생각보다 힘을 못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그리고 뭐 대한제본 요런 게 있었고요. 에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.
차트로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추석 선물로 매도가 한번 찍어줬죠. 5,180원이 VI였는데 160원까지 그래도 뭐 매도 어느 정도 할 정도까지는 왔고 요 정도죠.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한번 찍어줬습니다. 금요일날 그래도 빠지긴 했는데 거래량 조금 늘면서 네, 살짝 나쁘진 않았어요. 요 정도면 네. 일단 뭐 뉴스 같은 걸 먼저 보면 네, 신저가 찍고 네,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고 뭐 매도 타이밍 이렇게 나왔었고요. 그럼 K조선이 이제 LNG 이게 그러니까 듀얼 엔진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중 연료 해가지고 두 개 같이 쓰는 수주를 했고 2024년 인도 예정 또 연결이 돼 있긴 하니까 잘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년 연속 좀비 기어 제가 이제 내년 초반까지 본다 그랬죠. 그게 이제 4년 연속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재무상 좀 썩 좋지는 않죠. 그리고 여기 에스텍스가 들어가 있다. 그러니까 수익을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거의 재무는 거의 쓰레기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전력공사는 이제 살아날 거고요. 어차피 내년에 전기세 올리면 올라갈 거라서 그냥 이런 거는 또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죠. 공사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사도 되고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좀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는 이제 대한항공이랑 묻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 없고 호텔 롯데도 뭐 망할 리는 없겠죠.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여기는 뭐 에스텍스나 한진중공업 이런데 나중에 내년 정도 되면 꽤 올라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금호타이어는 제가 잘 모르겠고 쌍용자동차도 이제 살아날 것 같아요. 지금 뭐 인수 자가 나타나가지고 여기도 흥아이온처럼 뭐 급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. 10이 이제 마린 서비스 채무 보증 지금 몇 번 했거든요. 지금 1, 2년 동안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돈 나올 때가 있으니까 채무 보증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9월 말에 이라크 쪽 이제 끝나잖아요. 그러면 9월 말이든지 아니면 뭐 10월이든지 뭐 돈을 받겠죠. 왜냐하면 계약이 끝났으니까 계약금이랑 아마 돈을 다 받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때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 또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이슈가 나와서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.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뭐 악재가 나와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?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고 세 종목 중에서 에스틱스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재무가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 종목에 딱 부합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다음 12가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왔던 것 같은데 주식으로 전환된다고 5,600원 지금 4,800원이니까 원래 12라는 게 이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주식으로 굳이 받는 거 보면 올라갈 거라는 게 뭐 알았던지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차트는 이제 매도가를 한번 찍어줬기 때문에 또 매도하셨으면 요 정도 가격이면 또 하셔도 됩니다. 또 매도 더 빠질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요 정도면 거의 네 거의 떨어질 일 없고 전에 저번 주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밑으로 하방 VI 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. 한두 번 그때 이제 줍줍 하시면 되고 또 5,000 이제 100원 정도까지는 또 올라갈 확률 높으니까 머지않아서 이제 9월 30일이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. 그래서 그때 앞뒤로 해서 한번 툭툭 튀어 오를 확률 없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때 또 추매했다가 추매했던 거 또 털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9월 그리고 11월 이때 한번 크게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. 일단 에스텍스 중공업 하락 VI가 금요일날 떴는데 티도 안 나죠. 이게 뭐 또 거래량이 좀 늘면서 이렇게 돼서 뭐 나쁘진 않았고 금요일날 증시 안 좋았던 거에 비하면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. 요거 양도 금액 요거 괜찮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매출이 안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돈은 들어오는 거니까 뭐 요거는 이제 11월 달 들어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뭔가 앞뒤로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중공업이 이렇게 신규 친환경 엔진
이게 상용화가 2022년부터 되는 게 좀 있거든요. 뉴스 전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STX 쪽은 내년부터는 좀 많이 올라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흐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당분간은 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.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. 최소 1, 2년. 그러니까 내년 원래 코로나가 없었으면 작년 11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상승 나왔을 텐데 지금 코로나 계속 있기 때문에 그 감안하면 내년 한 3, 4분기부터는 주가가 지금보다는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좀 항상 그 조심은 해야 되고 STX 중공업이랑 엔진 쪽은 그나마 재무상으로는 괜찮아요. 그래도 좀 버틸만 합니다. 몇 년 더. 그런 게 있고 금요일날 이제 하락 VI 나오고 좀 올라와줬는데 보통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고 하락 VI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 판 것 같아요. 한 1, 2만 주 정도 이제 팔았는데 5,300원에서 딱 걸리는 거 봐서 프로그램 매수로 해가지고 누가 또 샀거나 아니면 누가 걸어놓은 사람이 있었던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. 뭐 하락 VI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정도 였고 금요일날 장이 안 좋아서 또 빠진 거고요. 여기는 6,000원에 안 가서 좀 아쉬운데 왜냐면 6,000원 좀 넘었으면 큰매였던 사람들 또 이렇게 매도 타이밍이 나왔을 텐데 STX 중공업은 나오지 않았고요. STX 쪽 뭐 그 세 종목 어느 쪽이든 뭐 탄력이 나오면 또 올라갈 거니까 아직은 뭐 이 정도 박스권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엔진은 넘어가고 키스트 특별한 거 없고 여기는 계속 박스권이죠. 네, 살짝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내려왔고 더 밀리면 한 요까지 올라가면 요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꽤 오래 들고 있었는데 그 하반기에 웬만하면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잡을 거고요. 경남제약 뉴스는 없었는데 네. 좀 애매해 보이잖아요. 근데 좀 빠지면 더 사도 되거든요. 지금 재무 좋아지고 있으니까 올라가기 전에 꾸준히 모으는 것도 괜찮습니다. 경남제약 헬릭스메스 여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.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 이런 뉴스를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대표 때문에 좀 주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죠? 어쨌든 뭐 무보수를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CDMO 위탁 개발 이런 것도 한다고 하고요. 온라인 전공식도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21,000원, 2,000원 정도면 뭐 매수하시고요. 이 정도도 그냥 뭐 짧게 봤을 때 한 3만 원 정도까지 해서 단타로 노리기도 괜찮은 가격이에요. 예. 그다음에 IHQ 뭐 필룩스 쪽은 뭐 외인들이 좀 많이 산다고는 하는데 이 정도에서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. 이제 하반기에 미디어 쪽 올라가면 반등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도 노리시는 거 좋습니다. 그 드라마가 잘 되면 살아나는 거고 아니면 여기는 몇 년 안에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봐요. 그 화천기계 여기가 네, 나쁘진 않은데 뭔가 올라갈 듯 하면서 지금 막 안 가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 매도가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조정이 있고 매출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2,000원대는 그냥 뭐 매수해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요. 여유 되시면 더 매집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은 CU 메디컬 생각보다 안 오르고 있는데 27일 날이 그 유증 들어오죠. 1270인가 그래요.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거든요. 그러니까 1200 초반이나 1100원 정도 내려오면 사가지고 유증 전후로 해가지고 좀 올라갈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털어내셔도 됩니다. 이런 것도 이제 뭐 나름의 팁이죠. 수익 보기 괜찮습니다. 짧게 보면 뭐 변수는 있겠지만 거의 뭐 이 정도 이런 거는 그냥 공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현대해상은 뭐 별거 없습니다. 여기는 뭐
주가도 왔다 갔다 하고. 네. 윙익푸드는 뭐 왕이 와가지고 살짝 테마 정도, 테마 같은 느낌으로 해서 살짝 올라갔다가 좀 조정 나왔으면 1400원대 안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냥 밀려버렸고요. 견제, 그거 하러 온 거고요. 뭐 특별한 거 없었죠. 네, 그냥 뭐 보여주기식, 미국이랑 중국이랑 기싸움 하는데, 한국은 니네는 중립, 요 정도만 해라,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얘네들도 그 더 이상 말 못하는 게 사드 때문에 뭐 더 말 못하는 거고 그렇습니다. 좀 아쉬운데 요 정도면 사도 돼요. 네, 더 사도 되니까. 이제 예상대로라면 9월 안으로 그 승인 나야 되거든요. 근데 뉴스에는 이제 올해 말까지라고 했으니까 뭐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배당까지 해서 어쨌든 3개월 남았으니까 매수 하시면 되고요. 다음 SM코어. 특별히 뭐 볼 것도 없고요. 좀 어느 정도 빠질 것 같다고 했는데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8,000원 아래 내려갔다가 다시 뭐 반등 나올 것 같은 움직임입니다. 요 정도 박스권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. 네. 다날 생각보다 안 오르고 있고요. 여기는 뭐 나중에 때 되면 오르겠죠. 싸이월드제트 이렇게 협약 조금 몇 개 있으니까 이제 좀 스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K뱅크 229억 정리를 했는데 이제 지분이 K뱅크 0.64% 지분이에요. 그러니까 거의 정리했다고 보면 되고 돈이 없어서 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, 신규 사업. 어쨌든 돈 들어오니까 뭐 좋은 거죠. 지금 이제 대표가 돈을 사장님인가요? 그러니까 그분이 좀 돈을 많이 끌어다 썼는데 그것 때문에 뭐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이제 핀테크 쪽 그쪽에 좀 돈을 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코인이 그 원래 BTC에서만 구입이 가능했는데 이걸 무슨 포인트 뭐 다날에서 아마 운영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거기 포인트를 사면 페이코인으로 변환 가능하다라고 해서 어저께인가 뭐 뉴스 나왔던 걸로 네 이런 게 있습니다. 어쨌든 뭐 기다리시면 되는데 K뱅크가 좀 크게 되면 그 수익이 좀 커지려나 했는데 거기에 좀 팔아버려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네. 다음에 대한 다음에 한국전력 25,000원 아래로는 뭐 매수하면 되고요. 여기 뭐 타이밍 왔었으니까 뭐 사실 분들은 사셨겠죠. 그리고 한국가스공사, 가스공사 쪽이 그 유가도 그렇고 가스 쪽 상승이 나오면서 좀 많이 올랐어요. 지금 52주 신고가 나왔거든요. 차트랑 거래량 보면 매우 좋잖아요.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그 가스 수입이랑 이런 게 늘어나거든요. LNG 쪽 더 올라가긴 할 건데 뭐 조정 왔다 가든지 아니면 뭐 계속 가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. 네. 네, 가스공사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요거 때문에도 좀 괜찮은 거죠. 지멘스 세원 ENC 800원대 제한 지인은 좀 더 사라 그랬습니다. 사라고 했고 10월 20일 그러니까 한 달 남았죠. 이제 누리호 발사 있으니까 그때까지 잘 존버하셨다가 1,000원은 넘어갈 거예요 아마도. 네, 그러니까 뭐 800원대 950원에 매도 한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1,000원에 매도해도 되고 한 1,100, 1,050 요 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아마도. 네. 그 삼성전자가 조금 아쉬웠죠. 네. 그래도 전에 한번 꺾였었기 때문에 이제 반등 나올 것 같거든요. 요 정도까지는. 네, 다시. 네. 매수하신 분들은 78,000원부터 정리하시면 되는데 77,000원대 은근히 많이 걸리거든요. 지금 77,200원 뭐 그죠? 78,000원 되면 이제 저항점이라서 생각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크게 한번 뚫어줘야지 올라갈 겁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리고 유니슨 여기 수주 들어왔는데 여기도 뭐 재무가 안 좋아요. 매우 안 좋은데 반등 나오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. 그런 거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차트 보고 GS 리테일 뭐 별거 없었어요. 그냥 차트도 뭐 그냥 그냥
됐었고, 푸른 기술은 지금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있긴 한데 10,000원 초반 정도면 괜찮으니까 네,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. FIM 가이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여기도 때 되면 빅데이터 이쪽 이슈 되면 올라갈 거니까 가져가시면 되고, 화천이랑 같이 움직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. 크게 영향은 없는데 같이 이제 지분이 공유가 좀 돼 있기 때문에 또 좀 잘 보시면 좋고, 10,000원 이하면 괜찮고요. 대한전선이 2,800원 되니까 여기서 그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버리더라고요. 여기서도 한번 걸렸었으니까 이때 좀 어느 정도 물량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항점 2,800원 그리고 3,000원, 요거 3,000원 조만간 뚫어질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크게 거래량 나오지 않으면 꺾일 겁니다. 좀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박스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SM라이프가 3,000원 아래 여기서 그냥 매집하시면 이제 매각대 수익 날 거고요. YG 플러스가 많이 아쉬운데, 타이밍이 딱 좋았는데 아침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증시가 다 밀려버렸죠. 엔터 쪽 특히 하이브가 마이너스 9% 정도까지 빠졌습니다. 그 다른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엔터주들이 싹 밀려버려가지고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지금 격리가 됐습니다. 이제 추석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중에 오를 테니까 4분기까지 보시면 이제 수익이 잘 나올 거라서 7,000원 아래서 네, 매집을 더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 펄어비스. 여기는 좀 사고 싶은데 7만원대 나중에 좀 비중 큰 데서 수익이 좀 나면 8만 초반까지는 제가 묻어갈 생각이에요. 매수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. 여기 이제 매수 들어가면 1년 정도 보고 이제 작업을 할 것 같아요. 지금 중국 이슈 때문에 좀 더 빠질 수는 있는데 내년 상반기, 내년 2분기에 중국 그 항저우 아시안 올림픽에서 게임이 채택된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게임주도 그때 또 올라갈 수 있어요. 네, 그래서 미리 좀 잡아주시면 괜찮습니다. 두산님 프라코어는 이제 이름 바뀌죠. 삭제할 예정입니다. 여기도 삭제할 예정이라 그냥 안 볼 거고, 구경은 좀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안 보고 있고요. 대한제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요즘 곰표 맥주도 그렇고, 근데 생각보다 좀 잠잠하고요. 덱스터는 자리 잡은 것 같고, 한국화보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왔으니까 이제 10,000원 아래로 매수. 여기도 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빠질 수도 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 또 급등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고요. 휠락홀딩스는 BTS 광고 나오던데 그거 빼고는 특별한 거 잘 모르겠어요. 포스코는 좀 올랐다가 좀 조정 중. 수성도 이제 이재명 테마주에 엮였기 때문에 뭐 급등 언제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잘 보셔야 됩니다. 노량풍선이 최근에 좀 괜찮아요. 좀 괜찮게 올라오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할 쯤 되면은 한 19,000원까지 또 갈 거예요. 지금 뭐 베트남, 일본 이런 데 다 10월, 11월 정도 위드 코로나 아예 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보면 괜찮죠. EID는 이제 정리해서 안 보고 있고요. 스푸트니크가 그 백신 승인 뭐 안 하는 걸로 뭐 좀 뭐 위생이랑 뭐 이런저런 이유로 승인 취소가 됐고요.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어디죠? 기업 있던데 거기서 스푸트니크 뭐 이제 생산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, 루멘스는 정리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. 관리 종목이라서 여기도 운 좋으면 크게 올라갈 수는 있어서 일단 보고는 있는데 네, 그냥 살려는 놨습니다. 그리고 시푸드 여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좀 급등 나오면 여긴 정리할 거고요. 흥하이오는 뭐 잘 풀렸죠. 여기가 원래 에스텍스가 매수했으면 같이 동반 상승 나왔을 텐데 돈이 없었던 거를 이제 그 뭐 핑계 돼가지고 어쨌든 안 샀죠. 네. 그리고 그 SDN은 급등 한번 나왔었고요. 그다음에 미코 잘 가고 있고. 하이브는 더 올라갈 거고, 여기도 올라갈 거고, 스튜디오 드래곤도 하반기 올라갈 거고,
네, 뭐 요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네.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